안녕하세요. SH 뉴스 김대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진입니다. 추운 겨울도 끝인가 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요.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있고요. 봄이 벌써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침 공사에도 봄처럼 반가운 소식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주요 뉴스들이 있는지 함께 만나볼까요? SH 뉴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공사의 주요 뉴스를 한눈에 살펴보는 SH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공사의 2월은 어떻게 채워졌을지 궁금한데요? 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단 서울 홈즈 10기 모집이 완료됐습니다. 2021년 1월 29일 금요일부터 2월 7일 일요일까지 총 열흘간 지원 접수를 받았는데요. 지원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만 28세 이상의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SNS 시민 기자단 서울 홈즈는 공사의 주요 사업 소개와 공공주택 및 주거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고 재밌게 담아내는 일을 하는데요. 취재 현장에 직접 방문해 관계자 인터뷰도 하고 시민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현장감 있게 직접 전달하는 내용 수행하게 됩니다. 네, 또 1년간 성실하게 활동한 분들께는 답례품과 수료증을 드리고요. 가장 빼어난 활약을 보여주신 분은 종합 최우수 기자로 선정됩니다. 서울 홈즈 10기가 되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조만간 청신호TV에서도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하우징랩의 작은 도서관이 열렸습니다. 서울 하우징랩은 시민들의 공유 공간이자 쉼터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비교적 사용 빈도가 적었던 지하 유휴 공간이 주거 라이프스타일 관련 책을 보거나 아이와 부모가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2월 26일까지 가오픈 기간을 거쳐 3월 초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에 직장이 있는 시민이라면 도서 대여도 가능하니까요. 슬기롭게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난 2월 9일 소통을 통한 동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비대면 파트너스와의 대화가 열렸습니다. 공사는 2019년부터 파트너스 데이를 통해 협력사 임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강화해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파트너스 데이를 대신해서 700여 명의 협력사 임직원들과 함께 파트너스와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예, 이번 파트너스와의 대화에서는 새해를 맞아 협력사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공사 사장 감사 인사 영상을 시작으로 2021년 공사의 주요 이슈를 담은 카드뉴스 공유, 현장 VOC 청취를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했습니다. 특히 공사는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건설 현장 안전관리 현황 및 2021년 안전경영계획을 전하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인권경영 등 분야별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업무 개선에 적극 반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활발하게 활동했던 SH 청년건축가 일기에 공간 운영 과정과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비대면 전시가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지난 1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서울시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 하우징랩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총 6개의 팀이 참가했는데요. 개봉동 작은숲 아지트, 종암동 소소한담, 목동 이너가든, 정릉동 정릉기지, 신월동 반지하 예술공간 13월, 오류동 오류장 등 일기 청년건축가들이 활동했던 팀별 운영공간을 소개하고 활동자료, 성과물 등을 전시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네, 이번 최종 공유회는 발표 중심의 쇼케이스 형식으로 기획됐던 게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비대면 전시 형식으로 바뀐 건데요. 이를 보완해 SH 청년건축가 일기의 활동 자료를 영상과 도서 리플렛 등으로 전시 공간에 가득 채워 비대면의 아쉬움도 달래고요. 다양한 볼거리 역시 선사했다고 합니다. 이번 순서는 공사와 청신호TV 콘텐츠 비하인드나 신규 영상을 공개하는 슬기로운 SH 생활 시간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선배님이 뿜뿜했던 선배들의 라떼는 말이야 SH 인터뷰, 라떼 인터뷰 편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작년 한해 실제로 SH 공사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던 선배들의 꿀팁 가득 담겨 있어서 그런가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뜨거운 반응은 잠시 후에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를 통해서 만나보시고요. 톡톡 튀는 현장 비하인드는 바로 만나보시죠. 너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너 덕분에 많이 배웠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 그래서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못했는데 이렇게나마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같은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응원하고 있어. 고마워. 와, 그거는 진짜 기억 안 나요. 대본을 보고 있는데 뭐 공공주택과 뭐 국민임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주택 청약 종합저축 막 이거 엄청 막 열심히 연습하고 그 발음들이 어려운 게 많아서 진짜 그 부분은 되게 어렵죠. 이거는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 대표는 두 명이고 그 한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두 명에서만 진행을 했고 정우야 잘 지내지? 요즘 많이 추운데 조심하고. 카메라 앞에서 술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선배 기수들이 오글오글 어색한 순간을 참아가면서 이야기를 전달해준 그 마음이 다 느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세 선배들이 잘 설명해준 덕분에 SH 어반스쿨, 청년건축과 대학생 서포터드 지원을 고민했던 분들 궁금증 많이 풀렸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저와 함께했던 우리 주연 학생 영상으로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럼 댓글 반응은 어떤지 같이 볼까요? 네,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은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시간입니다. 청신호TV에 업데이트된 영상들에 달린 재밌는 댓글들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댓글 달아주신 청신호TV 구독자분들께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오늘 첫 번째 소개할 영상은 방금 비하인드로 소개해드렸던 선배미 뿜뿜 라떼 인터뷰 영상입니다. 편집이 재밌어서 그런지 1편에 이어서 2편까지 기다렸다가 보러 와주신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럼 어떤 댓글들이 달려있을까 궁금한데요. 같이 볼까요? 네, 박소영님, 영상 편지에 쓰인 아련한 효과가 마음에 드셨나봐요. 1분 46초에 좌표를 따로 찍어두셨어요. 네, 역시 PD님의 편집 센스 알아봐 주셨네요. 다음은 크롱님입니다. 서포터즈 해보고 싶어요. 점점점점점라고 하셨습니다. 점을 많이 찍어주셨는데 고민하지 마시고요. 한번 지원해보시면 어떠세요, 크롱님? 라떼 인터뷰 정주행 하셨으니까 지원 꿀팁을 잘 기억해뒀다가 용기 내시길 응원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크롱님. 담당자로서 지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여기 선남 선녀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공교롭게 다들 예쁘고 멋지시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 우리 주연 학생 실물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와, 대천씨 또 담당자라고 자기 학생 챙기시는 것 같은데 보기 좋습니다. 이외에도 청신호TV를 응원해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에 힘입어서 저도 올해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SH콕 속 시원한 상담소 오픈 영상에 달린 댓글 같이 볼게요.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청년주택에 어떻게 입주해야 하는지 주거에 대한 궁금증을 댓글로 달아주신 분도 있었고 목소리 출연한 기완 리포터님 댓글도 있네요. 아웃사이더와 랩배틀 신청하신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주거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한 영상 안에 꽉꽉 담아드리려다 보니까 영상 더빙이 랩 수준이었어요. 그쵸? 근데 딕션이 워낙 좋으셔서 승산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예, 정보가 그만큼 알찬 걸 알아봐 주시는 댓글도 보이네요. 프라미님께서 관련 커뮤니티나 콜센터에 반복되어 문의 들어오는 걸 큰 주제로 정리해 이런 식으로 짧고 굵게 만들어주심이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좋은 정보들을 짧고 굵게 콕 집어서 이게 바로 SH콕의 목표인데요. 잘 보셨습니다. 기원님한테 한 번 더 더빙 부탁드려야겠습니다. 예, 크롱 프라미님께는 소정의 상품 드리겠습니다. SH뉴스 영상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에 상품 수령을 위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발송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네, 아쉽지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번 뉴스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가오는 봄에는 직접 만나뵙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